남자 버튜버 세계 이상해. 아이돌인 줄 알았더는 민수아 씨도 백순 백수에다가 백순대도 잘생긴 세계인데 왜 나는 잘생긴 것도 목소리까지도 잘생긴 사람들에 난 어떡하지? 저 잘생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절망적. 다 잘생겨지고 있어. 이 비겁한 사람들. 애덤님 질투 중인가요? 질투 중인 게 아니라 저 억자실 걸 놀 때는 아유 웃기는 게 제일 좋지. 우리는 광대의 삶이야. 이러더니!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비겁한 자식들! 다 얼굴로 승부하고 있어. 비겁하다. 버추얼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잘생긴 사람은 이길 수 없으니 애덤님은 버추얼도 귀엽고 목소리도 귀여운 사람이 되죠. 죄송한데 제가 가장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저의 RP는 잘생기고 섹시하고 도도하고 시크한 거라니까요. 잘생긴 게 RP가 아닌 사람들한테 잘생긴 걸 뺏겼잖아요. 저 잘생긴 게 RP거든요? 허! 진짜 얼탱이가 없네. 귀여움이 세상을 구해. 어떻게 구해? 무슨 소리야 지금. 오늘 염정대 나랑 가장 친했던 광대 영화도 기사단장이 돼가지고 세상을 얼굴로 구했대. 사람들이 얼굴로 세상을 구했대. 비겁하다. 같은 광대라고 해놓고 다들 광대? 내가 오늘 왜 이 모습으로 왔는지 알아? 원래 내 저주받은 육신도 이제 못 꺼내겠어. 믿었던 광대 형한테까지 얼굴로 승부를 보다니. 이 버추얼 세상을 부셔버리겠다. 이 사악한 자들, 가락한 자들. 어부에! 어부에! 분명 우리 집안에 다 끌고 왔을 때 셋 다 광대였잖아요. 이오모, 김세도, 앵보 아저씨 셋 다 광대였다고요. 우리 광대 집안 아니었어요. 대대로 오부에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꽹과리 치고 징치고 그랬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가락한 자들 다 얼굴로 승부 보잖아요. 오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재미 팔면 됐다면서요. 웃음 주면 되는 거라면서요. 세상은 썩었어. 왜 다 가슴을 어필하지? 옷들이 열받게 나한테도 없는 걸. 저도 얼른 어른이 될래요. 저도 빵빵한 가슴을 내밀며 멋있는 목소리를 내고 될까요? 제가 될까요? 말을 해도 절망밖에 없어. 나 이번에 뉴해동 나오는 거 스킵하겠습니다. 새로운 거 나와도 제가 볼 때 제가 가장 애속입니다. 전 어른이 됐다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또 보고 나니까 주위 지인들 사이에서 전 아직도 세상은 부조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들은 귀여움도 받는다. 하지만 나는 살면서 진심이 담긴 멋있다 잘생겼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평소는 귀엽다가 랩덕의 목소리 멋있어요. 우리 애덤님 오구오구 잘생겼다. 이런 오구오구에 제가 속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칭찬 받는 거 진심 아닌 거 다 알거든요. 우와 너무 잘생겼다. 아니, 뭐 그런 말을 또 하세요. 이미 잘생기고 집 귀여운데 90 바뀌어버리면 꿀곰들 심장수 페어 챙겨야 한다고요. 그런가? 아 난 좀 천천히 잘생겨질까 그럼? 아 나도 더 급하게 변하면 좀 그런가? 그런 거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가? 귀여운 남자는 극히 드물어요. 자신을 가져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다 코웃음치고 사실은 저를 아주 그냥 애보듯이 그냥 비웃고 있다던 거. 진실은 숨기고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자 애덤님 시크하고 잘생겼고 멋있어요. 그걸 나한테 말하고 말하면 무슨 넘어가요. 그럼 재방송에 귀여움 빼면 뭐가 남죠? 표만 남든 애덕에 대한 꿀곰들의 사랑이 남죠. 고마워. 언제쯤 나의 멋있고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앞으로 언젠가
언젠가 될까? 멋있어서 애덕스. 나 그러면 헷갈려서 그래요. 한 가지만 정확해줘. 맨날 이게 내가 헷갈리는 게요. 방송을 하고 듣는 말이 맨날 뭐만 하면 애들이 귀엽다고 해줘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일부러 섹시하게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요? 냉고야. 오. 나는 희망이 없어. 반응을 보니까 현실이 다가오네요. 에. 확실한 치료법이에요, 여러분들. 전 앞으로 헛된 꿈을 꾸지 않을게요. 넘어가요. 섹시가 뭔데요? 님들이 생각하는 섹시. 뭐라도 살짝이라도 반박을 하고 싶은 그 반발심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 애덕님은 나른하고 조곤조곤할 때 묘하게 익기네요. 그런가요? 제가 좀 섹시함이 역시 있긴 있었죠. 다들 오해를 좀 하셨는데 역시 저한테도. 아, 울어가지고 목소리가 떨려. 울어서 목소리가 떨려 진짜. 가와이가 최고なんです. 가꾸이는 바와이, 가꾸아레이 도코로를 미루토 겜렛스루 かもしれない. 데모 가와이의 바와이와 나니오시테모 가와이. 가와이의 마에데와 푸쿠주 전면 고후쿠なんです. 내가 골라베. 그러지 마.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잘못을 해도 귀여우니까 봐줘가 성립해요. 나 그럼 그래도 되는 거야? 내가 너네들한테 완전 잘못하고. 아 그래도 나 귀여우니까 봐줘 하고 하면 넘어가진다고? 제게 어쩔 수 없다. 넘어감. 나 그러면 앞으로 애들 막 화난 거 같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전 귀여우니까 봐주세요 하면 봐준다는 거예요? 개꿀인데 그럼? 지금까지 함께 귀여운 척을 한 게 아니었다고? 애교가 아니었다고? 아니 지금 이게 그러면 귀여운 척으로 보이니? 좀 가만히 있는데? 숨만 쉬어도 귀여운 사람이 숨 있다? 쉬는 걸로는 안 귀엽다니까. 애들이 단체로 미친 게 틀림없어. 내가 볼 때 이거 애들이 그냥 단체로 미친 거야.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천연 귀여움? 이렇게 나 쎈애 가는 거지 맞지? 그치? 그 2분 안에 섹시해지기 오케이 쉽지. 그런가요? 오 완전 섹시하게 해보고 있어요. 아 섹시. 귀엽기? 바로 성공 누르지 마세요 진짜로. 아니죠 그런 거. 자 내가 섹시할 때 했던 거 똑같이 해볼게. 설마 이거 인정되는 거 아니겠지? 야 이제 거짓도 안 왔어. 이제 숨 골랐는데. 저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귀여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